1년 내내 열대기후지만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부는 필리핀의 아침. 이들의 분주한 출근길을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는 물론 영화 잡지 출판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인기몰이는 이곳 필리핀에서 열풍이라 불릴 만큼 가히 폭발적입니다. 사랑했죠. 누지룸불에 우리. 이 필리핀 한류 문화의 중심에 미모의 한국 여성 MC가 있습니다. TV와 라디오를 통해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조목조목 풀어주며 한류 열풍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 사람 그레이스 리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그녀를 만난 곳은 생방송이 한창인 라디오 부산. 매일 아침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매직 89.9는 평균 청취율이 무려 60%로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대본도 없이 즉석으로 진행되지만 그녀의 입담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대본대로 하나? 아, 그래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하세요? 대본 없이 하려면? 어쩔 때는 마음이 막히고 그럴 때는 있는데 세 명이 같이 하니까 서로 도와줘요. 그레이스가 필리핀의 가장 인기 DJ인 모와 나란히 앉아 방송을 진행하게 된 건 불과 두 달 전. 초대 손님으로 나왔다 덜컥 메인 MC로 캐스팅됐습니다. 동료들은 그레이스의 진행 솜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We're so impressed. And not just myself. All the listeners are impressed with Grace. I remember her first week here on the show. We already had people giving her flowers. 지난 2006년 필리핀 대표 민영 방송사인 GMA의 MC 공채 시험을 통해 방송인의 꿈을 실현하게 된 그레이스. 필리핀 주류 사회로의 진입은 외국인인 그녀에게 큰 장벽이었지만 그녀는 벽을 넘었고 때마침 불어온 한류 열풍은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다가가자 선배들은 기꺼이 그녀를 후배로 받아들였습니다. And the animal box, you know who really likes chocolate pie? Who? The military guys. Why? 이봐, Korean men, they're required to go to military for 2 years. Is it still 2 years? 2 years? Yeah. And when they go there, 'di ba, they're super tired. Tapos yung mga pagkain, 'di ba, normal lang. So ito 'yung ano, ito 'yung parang ang pinaka parang ito 'yung craving nila. 영어는 물론 타갈로그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레이스. 80%의 영어와 20%의 타갈로그어로 진행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거침없이 두 언어를 넘나듭니다. 바로 그 점이 필리핀 시청자들이 그녀에게 열광하는 이유랄까요? 덕분에 그녀는 요즘 신인이라고 하기 무색하게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아침에 하는 거,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저녁 10시에 하는 Good Times with Mo라는 TV 쇼에서 메인 호스트로 세 명이랑 같이 호스트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방송국에서 이제 Sweet Life라는 여성 매거진 쇼를 해요. 그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방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요즘에 많이 바빠요. 폭발적인 한류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역시 한국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Who's the next big star in Korea will be? 필리핀 현지에서는 물론 한국을 방문, 한류 스타들을 인터뷰하고 한국의 명소를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필리핀에 방영된 드라마 주인공들이 그 대상입니다. She was able to get all those projects. And mahusay naman siya. And I also like the fact that nakakapunta kami sa Korea at napapakita niya yung mga buhay-buhay or mga businesses sa Korea and other things that are very interesting there, including the actors that napakilala niya sa mga televiewers na. Manila 시내의 한 스튜디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김치와 불고기 재료들.
라디오 방송인 매직 89.9가 높은 청취율을 이어가자 최근 같은 제목의 TV쇼가 생겨났고 그레이스는 이 쇼에서 한국 요리와 문화를 알리는 대표 MC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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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바이 앤 액션. 안녕하세요. Okay, so I'm going to be teaching you how to make. What are we cooking? What Korean dishes do you know? I know that that's kimchi because I can smell it a mile away. I know bulgogi beef. Bulgogi. And then, oh my gosh, what's the drink that I love? Sogu. Soju, yes. 요즘처럼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운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촬영에 임하는 그레이스는 절로 신이 납니다. Breathe your mouth. Swimming goggles. Yeah, like me and my mom. Don't cry. We make so much kimchi at home. She slices so much onions. No, but seriously, we wear like swimming goggles. Oh, here's your goggles. It's so comfortable. And because the thing is, you end up using too much oil. 한국인이 만들고 세계인이 감동하는 요리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How do you say delicious in Korean? 맛있다. 야시다. 맛있다. 맛있다. 매운 요리를 싫어하는 필리핀 사람들도 불고기에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불고기의 깊은 맛에 푹 빠진 표정 보이시죠? I taught you. 첩창. 첩창. 필리핀 분들이 굉장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 대한 거는 드라마에서 보는 게 거의 전부 다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퍼스널 터치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런 쇼를 통해서 한국 사람의 이미지가 더 가까이 TV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반응을 보면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언론의 관심은 영어와 따갈로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미모의 한국 여성 MC 그레이스에게 집중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지난 1994년 그녀가 가족과 함께 필리핀 이민길에 올랐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결과입니다. 그레이스는 필리핀 생활에 잘 적응했고 마침내 주목받는 방송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Grace is Korean, and that's one of the most special things we can highlight about her because that's what makes you very unique. Mm-hmm. It's like mm-hmm. that's what stands out from you the most amongst the four, and the fact that you speak excellent English and Filipino to us. 마지막 일정을 위해 이동 중인 그레이스, 시내로 들어서자 정체가 이어집니다. 새벽 5시부터 하루를 시작한 그레이스. 이렇게 짬짬이 자두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촬영지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둔 초콜릿 가게. 매일 저녁 1시간씩 방송되는 GMA 대표 프로그램인 스윗 라이프. 그녀의 통통 튀는 멘트가 그대로 카메라에 담겨집니다. 이제 겨우 1년 반, 아직은 배울 것이 더 많은 신인이지만 어릴 적부터 꿈꿔온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이 더없이 행복하다는 그레이스. 촬영된 화면을 꼼꼼히 모니터하며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새벽부터 시작된 그레이스의 방송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마닐라 시내에서 교포들을 위한 한인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사업을 벌여온 아버지를 대신해 자식 교육과 가게 운영을 도맡아온 어머니였습니다. 너 촬영 들어가고 한 4시에서 6시. 내일 되게 좀 좋겠다. 잠이 못 자요. 그래서 자민물로 잘라서 일주일에 네 다섯 번은 어떻게 새벽 5시 일어나 못하지. 근데 재밌으니까 재밌고 그러니까. 자식 많은 최고로 키우고 싶었던 어머니의 꿈 그리고 그대로 올곧게 자라준 딸. 모녀는 그런 오늘이 자랑스럽습니다. 신나는 거야. 필리핀 애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거야, 내가? 너 사인 받으라고 난리다.
어머니의 슈퍼를 드나드는 교포들에게 그녀는 외국인이란 장벽을 넘어 성공한 한인 2세의 상징입니다. 해달라 그래도 막 수줍어 진짜로 조금 컸다고. 야 그리고 어제 택시를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혹시 우리 그레이스 리라고 아느냐? 왜냐면 한국 이름이 경이라는 건 잘 인식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이쁘고 일단 그다음에 말 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뿌듯하죠.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잘 자라준 딸은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보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끝났다. 힘들겠다. 타향사리의 향수를 달래는 데는 한국 드라마만 한 것이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동안은 잊고 지는 옛 추억 속으로 푹 빠져도 좋을 테니까요. 제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아줌마들이 더 멋있거든. TV에 나오는 한국 아줌마들이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좀 그렇잖아. 좀 이렇게 비슷하잖아. 다 비슷하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노인네들. 저 그러니까 노인네들. 우리 친구들이 다 니네 엄마가 한국의 드라마에 나오는 엄마 역할을 많이 했니? 그래서 역시 가족은 함께하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레이스가 잊지 않고 체크하는 것은 한국에서 일어난 새 소식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류와 관련된 생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한국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리의 책장에는 아직도 한국 동화책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4년 전 필리핀으로 이민 올 무렵 한국에서 가져온 낡은 책들인데요. 그것은 두 딸이 행여 한국 말과 글을 잊을까 철저히 한국식 교육을 고수해온 어머니의 교육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영어를 배울 때도 저희한테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쓸모없는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한국말 안 잊어버릴 수 있도록 책 같은 것도 많이 사놓으시고 신문을 보시다가도 저희한테 너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시면서 이렇게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 30분 동안 이제 설명이 들어가신 거예요. 다른 것까지 합쳐가지고 틈틈이 그러시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는 한국말에 대한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아침 운동에 나선 그레이스. 이제 시작인 만큼 엄격한 자기관리는 필수입니다. 하늘은 노력하고 즐기는 자에게 기회를 만들어준다죠. 한류 열풍이 계속되는 한 그레이스의 인기도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거기에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진짜 내가 TV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TV에 나오고 싶어 하고 그런 거. 근데 진짜 그렇게 일을 하니까 너무 좋지만 또 의외로 욕심이 더 나네요. 딱 그레이스 리 그러면 한국과 필리핀을 잇는 방송인. 이렇게 딱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한류를 넘어 더 먼 미래를 준비하는 그녀. 그녀에게 미래란 곧 또 다른 도전입니다. KBS 한국방송.